근데 속이 왜 이렇게 촌불나? 저요? 응. 속이 촌불난다고 나오네? 아, 한숨만 나오고 천불이 나오네. 언니 되는 일이 지금 막혔네. 뭐 때문에 막혔어요? 막혔어요. 조상 때문에 막혀 있어요. 인간도 그렇고 막혀 있어. 근데 말띠하고 소띠하고 본인 부부 사이 좋으세요?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너 나는 나야. 네, 맞아요. 응? 본인 이분하고 안 살고 싶은데? 네. 응? 아이고, 그지? 안 살고 싶어. 네. 지금 죽지 못해 있는데? 네? 죽지 못해서 이쯤 살고 있다고. 네, 맞아요. 언니는 우리 같은 과야. 아시죠? 언니도 빌고 살아낸 건 아시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살려니까 이 사람도 만만치는 않거든, 사실은. 네. 조상끼리 자꾸 부딪혀요. 네네네, 네, 맞아요. 조상끼리, 많이 들어요. 응, 조상끼리 부딪혀서 지금 무지하게 힘들어. 이 사람도 힘든가요? 네, 이 사람. 되게 태평해 보이는데. 아니, 이분도 힘든 편이죠. 언니같이 지금 기싸움하고 내색을 안 한 것 뿐이지. 아이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각자 생활은 각자 생활인데. 언니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지금 이제 시어머니 가게 일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요? 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이분은? 그냥 그 시에서 네. 수도 쪽으로 일을 배관 쪽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아이고 참 인간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다 싹쓸이했네. 언니는 조상바람이에요? 조상바람은 혹시 그 조상대우를 안 해줘서 조상바람이에요? 네. 아니면 뭐 산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인데 언니네는 산소, 조상 다 지금 흔들어놨어. 그 우리 쪽인가요? 아니면 시댁 쪽이에요? 시댁 쪽도 있고 언니 친정부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윤씨 집안 있죠? 네. 윤씨 집안도 만만치는 않죠. 이 집도. 이 시댁 쪽으로 산소 건드는 거 없으세요?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 묘 그거 했거든요. 뜰? 네. 산소 건드려놓고서 이 아저씨가 매갈이 못 쳐?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윤씨 집안의 시집 쪽으로 네. 산소를 건드렸기 때문에 본인의 사이, 저기 둘 사이가 자꾸 멀어졌다고. 금전은 금전대로 나가고 되는 일이 없어. 자식들이 산바람 재우셔야 돼요. 이 시댁 쪽으로 산소를 건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집안이 시끌시끌해. 저희 외할머니 쪽에서는요. 네. 저희 우리 전씨는 아니죠. 외할머니가. 네.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를 우리 그 뭐지? 어디예요? 낙골당에 모셔놨는데 낙골당에는 그 기간이 다 돼가지고 삼촌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관리를 네. 못하는 게 아니고 들락날락 못하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 뿌렸던 자리에서 그 생활했던 거기에 뿌렸거든요. 네. 그것도 탈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탈이죠. 그것도 탈이죠. 그거를 뿌리기 전에 네. 할머니를 천도를 시켜주고 조상 대우를 해주고서 뿌렸어야지.
그러면 자손들이 그렇게 저가지가 않지, 흔들리지가 않지. 지금 조상바람이 흔들렸잖아, 다. 지금 언니를 딱 보니까 딱 조상바람이라고 나오잖아. 그렇게 산소를 건드렸기 때문에,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자손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친정적으로 몸이 아플 텐데, 누가? 몸이 아프신 분 있는데? 저희 집 쪽에요? 친정 쪽으로. 네, 나이가 다 있으셔서 몸이 안 좋긴 안 좋아요. 그거 뿌리고 나서 친정이 좋지 않을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으셔? 네. 근데 자손들이 잘 풀리셔? 네. 순조롭게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근데 언니는 순탄해? 저는 힘들어요. 근데 나는 저 입장만 따지고 보면은 나는 신랑 쪽 때문에 힘들어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그렇게 조상바람이 불었으니까 본인이 힘드는 거예요. 본인이 사주도 만만치 않으니까. 본인이 저기 직진이 세거든. 직성이 세거든. 근데 이 바람을 재우셔야 돼요. 아니면, 이 조상바람을 이제 재우시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대본 틀려요. 바람을 재우시면. 조상에 이 조화가 많으니까. 윤씨 집안에, 윤 씨, 이 시댁 쪽으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는 쉽게 보면 조상바람을 재우시면 돼요. 근데 시댁 쪽이 너무 고집들이 내 말을 안 듣는 스타일들이라 고집도 원체 세시고 그래서 힘들면 힘든 것 같다 하고 사시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이런 쪽은 점은 잘 보러 다니는데 뭐좀 해라 그러면은 기다려요. 그래서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혼자 본인이 하시던가. 그냥 제가 본인은 본인들하고 본인 자식들 위해서 그냥 하셔. 시댁 쪽으로 저 가지 마시고 그러면. 시댁이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게도 가능하죠. 언니 정성 언니가 드리는 거니까. 언니 정성 언니가 드리면 언니네만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이렇게 시댁도 시험시합지도 좀 풀리는 게 있지만. 시아버지 묘를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누가 건드렸어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시아버지 묘를 건드렸으면 둘째 아들이 안 좋을 텐데. 아이고. 그냥 뭐 언니가 좋으려면 언니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천안입니다. 천안이에요? 네. 어르신데요? 저는 공주 6구예요. 아, 공주이고 가깝네요. 가까워요? 네. 가깝죠. 여기서 1시간 걸리던데. 1시간 걸리죠. 1시간 천천히 오면 1시간이고 1시간도 안 걸려요. 천안 어디예요? 위치가 정확히? 성안 아세요? 아, 평택 가는 쪽이요. 평택 가는 쪽에 성안이라고 있어요. 네. 아니, 왜냐면, 왜 물어보냐면, 네. 제가 초를 올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네. 제 여기저기 많이 당했어요, 호되게. 네. 선생님들을 믿고 초를 피면은 제가 여기 공주나 천안 쪽에 제가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 네. 믿을 만한 데를 좀
믿고 이제 객지를 그러니까는 객지를 믿고 켰는데도 그거를 잘안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네, 그 말은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해요. 아니, 저는 우리는 틀려요.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믿고 그러면은 좀 켜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하는데 네. 다 이제 시간 지나면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초를 켜고 싶은데도 초를 못 켜고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떤가 저는. 우리는 이렇게 믿고 댕기시면 더 좋아하니까. 확실하게 적을 하니까 성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제가 애도 있어서 네. 애를 위해서 좀 빌고 싶고 하는데 초를 켜서 네. 성불 보면 좋지만서도 좀 안정적이고 싶어서 네. 애한테는까지는 안 내려가게 안 그거 타켓이 없게끔 네. 하고 싶어서 좀 초를 켜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초 켜는 게 믿을 만한 데가 다그좀안 좋더라고요. 끝마무리가. 처음에는 일주일마다 다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려요, 뭐 해드려요 하는데 하잖아요. 그러면은 믿고 해드려요. 이 전에 사전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도 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지 사진도 안 보내주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한달 초를 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꽃이 피고, 이제 깨끗하게 타 올라오는 거다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요. 하루 한 번씩 찍어서 보내고, 뭐존 초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이제 초가 좀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도 해주고, 사진 찍을 3일 한 번씩, 일주일 한 번씩 이렇게 찍어서 보내요, 우리가. 저는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꿈을 좀 꾸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구에는 내가 초 키는 데는 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초랑 연관이 돼 있었는지 몰라도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혹시 꿈꾸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네. 꿈꿨다고 얘기하니까는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는 초가 막 흔들려가지고 내가 불안해가지고 네. 그렇다고 좀 남편이 안 좋아 보이니까는 조심하라고 이렇게는 통신이 됐었거든요. 그 네네. 전에는 올해 근데 말띠 안 좋거든요. 예, 그리고 통신이 됐었는데, 제가 꿈을 꿔도 꿈 해몽을 내가 못하잖아. 이 꿈이 무슨 꿈이지?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연이 좀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초를 켜볼까 하는 생각에, 요번에 용군 오빠 이렇게 이벤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용군 오빠는 이제 유명한 선생님을 잘 아시니까는 오면은 전화 오면은 내가 한번 초는 켜보려고 네.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믿고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네. 그 개인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자세한 거는 네. 선생님. 개인 전화를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전화를 해서 끝나면, 용문 촬영 끝나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